다음 소식입니다.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서 100억 원 규모의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실사를 해보니 고객 돈이 투자된 최종 차주가 상환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나서 원금 손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. 박규준 기자. 네, 박규준입니다. 이번에 연기된 건 어떤 상품입니까? 네,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5월에 판매한 신한 명품 프리미엄 펀드 랩이라는 상품입니다. 이 환매 연기된 투자금은 119억 원 규모인데요. 이 오는 11월 12일이 만기였는데 6개월 더 늦춰진 겁니다. 네, 왜 연기된 거죠? 네, 고객 자금이 최종 투자된 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을 발행하는 미국 금융사 이 WBL이 사실상 이 상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. 이 상품은 국내 운용사가 미국 소상공인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여계 펀드를 재간접으로 담아서 신한금투에서 펀드랩 형태로 팔렸습니다. 신한금융투자는 실사 결과 상당 부분 이 대출 채권에 부실이 발생했고 낮은 회수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네, 뭐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환매 연기 규모가 더 불어날 수도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여계 펀드에는 신한은행을 통해서는 약 105억 원, 신한금융투자를 통해서는 약 200억 원 등 그룹 차원에서 총 300억 원 이상의 고객 자금이 몰렸습니다. 올 3월 만기가 먼저 돌아온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상품은 이미 두 차례 환매가 연기된 상태입니다. 신한금투의 펀드랩 상품은 이번에 연기된 119억 원 이외에도 나머지 약 100억 원은 내년 2월이 만기입니다. 이들 상품 모두 최종 투자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만기 건도 환매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SBS CNBC 박규준입니다.